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일각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엔비디아의 실적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모든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수준의 실적을 발표해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 2분기 매출 300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 2분기 매출이 예상치인 280억 달러는 물론 시장이 예상했던 287억 달러까지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되겠죠. 3분기 매출은 현재 325억 달러로 예상치가 나왔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319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매출단에서는 연말까지 쭉 긍정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도 바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5년 동안 20번에 넘는 분기 매출을 공개를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컨센서스를 밑돈 적이 없었고 또 이익만 컨센서스에 못 미친 적이 단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또 이번에 3분기 매출 예상치, 시장의 평균 예상치인 319억 달러를 넘어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었던 추정치인 379억 달러의 미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아쉽게 풀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다려왔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인 블랙벨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엔비디아사 측은 디자인 결함과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면서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블랙벨 출시와 함께 엔비디아는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추가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500억 달러의 자사주 추가 매입 승인 소식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치의 상회 소식과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시간에서는 2%대 엔비디아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이후 주가가 이미 10배 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 앞으로 주가에 추가 상승 신호가 되어줄 수 있을지 그 정도의 힘이 남아있을지 계속 시장 상황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내셔널 엔비디아,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할 것은 진짜 경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가 되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7월의 PCE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7월 미국의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는 2.5% 올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실제로 지수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때가 왔다라고 언급하면서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왔는데요. 다만 월가에선 연준이 9월에 시장에서 대체로 예상하는 25BP 인하가 아닌 50BP를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 경우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를 부추겨서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강세론자라면 50BP 인하가 아닌 통화 정책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기를 원해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죠.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돈을 더 자유롭게 흐르는 유동성 면에서는 긍정적일 순 있지만 우리가 이미 이번 달 5일에 겪었었던 그 블랙 먼데이 아래 공포를 경험을 해봤던 만큼 빅컷에 대한 기대감 조금은 내려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엔비디아만큼 화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슈퍼 마이크로입니다. 잇따라서 악재가 전해졌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악재가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는 20%대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오늘 공개해야 됐던 연차 보고서 제출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논란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어제는 회계 조작을 했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연일으로 지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공매도 업체인 힌덴부그 리서치가 슈퍼 마이크로에 대한 3개월간의 조사를 거쳐서 확연한 회계상의 경고 신호, 또 관계 당사자의 미공개 거래 증거, 제재 및 수출 통제 실패와 소비자 이슈 등을 찾아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회계보고서 제출 지연과 관련해서 슈퍼마이크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규정된 기간 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설계 그리고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현재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슈퍼마이크로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을 평가했던 JP모건의 애널리스트도 이 힌덴부그 리서치와 공시 지연 소식 이후에 리서치 노트를 발표해서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힌덴부그 리서치의 보고서에서 중기 전망을 바꿀 만한 회사의 잘못된 회계 관행에 대한 세부 정보는 거의 없었다라고 평가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상황을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고객사죠. 미 증시의 AI 랠리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혀왔었고 지금까지도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수준으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서 지난 7일 실적 발표 때는 1대 10의 주식 분할을 결정한 바도 있는데 일단 8월 들어서 한 달 동안은 주가가 무려 40% 가까이 폭락하면서 최악의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호실적으로 다시금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자체적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 사태도 계속 지켜보시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지켜봐야 될 종목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드디어 워렌 버핏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비기술주 중에는 최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M7 기술주들 위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이 쭉 나와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8번째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일을 키워놓고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를 포함해서 9번째 기업이 되는 거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2024년 초부터 약 2천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2천억 달러 이상의 금액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상징적인 미국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보다 더 큰 수준입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버크셔의 투자 목록에 대한 관심도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버크셔는 증권신고서에서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지분을 정리했다라고 공시한 이후에 단기 국채 매입을 늘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버크셔가 보유한 미 국채는 전체의 3%에 달하는 1,580억 달러, 원화로는 200조 원이 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수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버크셔는 지난 3거래일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10억 달러 가까이 추가 매각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이날까지 처분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의 총수는 5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연초 대비 30%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18% 정도밖에 안 오른 것을 확인을 해보면 전반적인 시장 인덱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주가를 보여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 실적 함께 기다리기는 했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사이에 비트코인 6만 달러를 내어주면서 5만 9천 달러까지의 가격 하락을 보였는데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원래 대선이 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대선 이후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평가하고도 있습니다. 계절적인 비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대선 전에 변동성을 보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보통 대선 이후 300일 안으로 200% 넘는 가격 상승을 보여왔다라고 하니까 계절적인 요인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